안녕하세요. 오상 유진석입니다.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 제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재물 문제와 배우자 운,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문제를 질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돈복이 있냐? 재물운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러한 직업은 괜찮느냐? 돈을 벌수 있느냐?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문제, 힘들다, 어렵다, 함께 살아야 하냐,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서로가 쪽내야 하느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주에서는 재물과 배우자에 관계된 거, 결혼 안한 사람들 이성문제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사주 명리에서는 깊게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깊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각띠별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명이 하나입니다. 여성들. 여성들이 이러한 운에 들어왔을 때는 배우자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명이 하나입니다. 여명이 하나에서 여자. 58년생 개띠가 있습니다. 46년생 병술생 개띠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띠를 보겠습니다. 개띠. 1946년생 병술생이 있습니다. 병술생. 58년생 무술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생 경술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생 인술생. 자, 이 개띠들 46년생이면 이미 좀 연세가 좀 되셨죠? 무술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여기도 좀 아직은 괜찮지만 이 특히 이세 개, 무술, 병술, 무술, 그 다음에 경술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 개띠들이 어느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느 대운에서 부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힘들어하느냐? 어느 대운에서 개띠들은 오 대운이 들어올 때 부부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35세에서 65세 사이에 오대운이 들어오는 여성들은 이 오대운이 들어오면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남편만 보면은 힘들고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이 이 시기에 배우자와 함께 살면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건강 아프다는 거죠. 안 아프려고 남편을 멀리하거나 남편과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요. 그래서 병술생, 무술생, 경술생들이 혹시라도 오대운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지나온 사람은 반드시 제 이야기를 검증해보라. 아, 내가 그 시절에 어땠는가? 배우자 문제로. 이때가 여성들은 굉장히 배우자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힘든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무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주말 부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혼이나 별거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이혼 별거. 가장 좋은 것은 주말부부죠. 주말부부. 주말부부를 통해서 이 흉한 것을 이 10년간 대운에서 피해버리면 가장 좋은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혼으로 가냐 별거로 가냐는 사주 원곡을 보면 사주 원곡을 보고 사주에서 이 오대운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가 이혼이구나.
아니면 별거고 아니면 주말 부부로 그래도 가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개띠가 그렇습니다. 개띠가. 개띠. 그 다음에 개띠 다음에 개띠 다음에 원숭이 띠가 있습니다. 원숭이 띠. 자, 원숭이 띠가 1944년생 갑신생이 있습니다. 갑신생. 갑신생. 1956년생 병신생이 있습니다. 병신생. 1968년생 무신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생 경신생이 있습니다. 경신. 자, 이렇게 원숭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원숭이 띠는 사람들. 띠 44년생, 1956년생, 1968년생, 1980년생. 자대운 돌을 때려봐라. 자대운. 자대운 때 여성들은 10중 8구 이 시기에 똑같이 이혼과 별거 주말부부로 갈등을 겪는다고 했죠. 안 좋은 사람은 이혼으로 갈 것이고 별거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말부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증상이냐, 이렇게 들어올 때 여성들은 남편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혀 합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그냥 보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정신적 외유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외유. 정신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외유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살기 위해서 정신적 외유. 그러니까 이때 아내들은 밖으로 남편 함께 있어도 너무 힘드니까 밖으로 정신이 밖으로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 말은 남편과의 대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무슨 말 해도 듣기가 싫다는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참고 견뎌준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다 보면 더욱더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지니까 건강을 이 시기에 해친다 이걸 얘기죠. 건강. 주말복을 하고 그냥 맞짱 떠서 함께 산다 하면 이때는 대부분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일치하려고 정신적 외유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말은 자꾸 멀리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멀리한다. 남편. 여성분들 이 운에 이 띠에 해당이 되면서 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자대운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오대운이 들어왔을 때 한번 본인들이 제 이야기를 검증해 보시라는 거죠. 정말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오히려 피해버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원숭이띠, 갑신생, 병신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견고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제 이야기를 검증해보라. 과연 이 대운에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과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혼이냐 별거냐 아니면 그래도 가장 좋은 주말부부로 선택할 것인가 참고해보시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 뱀띠. 뱀띠는 을사생이 있습니다. 뱀띠가 신사생, 1941년생, 신사생. 자, 신사생이 있습니다. 1953년생, 개사생이 있습니다. 개사생. 그 다음에 1965년생, 을사생이 있습니다. 을사생. 그 다음에 정사생, 1977년생, 정사생. 이 뱀띠, 신사, 1941년, 1953년 개사생, 그리고 을사, 1965년, 1977년 정사생. 이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대운에서, 어느 대운에서 그냥 유대운에서 그렇다 이겨내야죠. 유대운에서. 이 대운만 들으면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얘들이 이 대운에 들어올 때 10중 8구 이혼 문제, 부부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남편, 딸 각수들만 해도 머리가 쥐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싫어지고 보기 싫어합니다. 그걸 참고 견디려니까 질병이 생기죠. 질병이 생기니까 자기가 병에 안 걸리려고 정신적 외유 밖으로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인정을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 시기 지나면은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신사생, 개사생, 을사 이걸 참고해보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대운에서 이런 대운이 들어올 때 참고해보라. 참고해보시라. 그 다음에 돼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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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띠는 1946년생이죠. 47년생. 1947년생. 정해생이 있습니다. 정해생. 1947년생. 1959년생 기해생이 있습니다. 기해생. 그 다음에 1971년생 신해생이 있습니다. 신해생. 그 다음에 1983년생 개해생이 있습니다. 돼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돼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이냐? 묘대운에 들어온 사람을 이야기죠. 묘대운에. 묘대운에 들어올 때 이때 이 띠들도 배우자 문제, 여성에 한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말은 혹시라도 남편들이 내 아내가 이런 띠에 해당이 되면서 사주를 보니까 이 대운에 들어왔구나 했을 때 아하, 이때가 내 아내가 조금 힘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랬죠. 아내만의 시간을 줘야겠죠. 혼자 있어라. 뭐라고 간섭하지 말아라. 그것이 방법이겠죠. 아무리 좋은 말해도 들려 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소리해도 듣기 싫다는 거죠. 혹시나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내가 아, 이 띠에 해당이 되면서 이 대운이 경관 사람들은 검증만 해보면 되고 제 이야기가 맞냐면 그래서 나중에 주변을 활용하면 되고 현재 경과 진행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진행 중에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때는 오히려 밖에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고 행하면 남편한테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겠죠. 아, 내가 이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보기가 싫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알면 조금 더 미안한 마음에서 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고한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진행될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뭐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뭐냐 이성 문제에서 사귀다가 서로가 결별하겠죠. 서로가 안녕히 가세요 한다는 거죠. 이때는 10중 8구 연애 기간이라면 헤어지기가 쉽다 이렇게 보겠죠. 왜? 싫어지니까. 상대편이 싫어진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했으니까 서로가 쪽나겠죠. 그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런 대운에 들어왔을 때 알고 행하면은 그만큼 상처가 작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모르면 그대로 온몸으로 겪게 된다. 여기에서 이혼으로 가느냐 별거로 가냐 실질적으로 사주를 놓고 보면 사주 8글자를 놓고 봤다. 8글자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예를 들면 개띠에 해당이 된다. 술에 해당이 되는데 5대운이 들어왔다면 얘를 집어넣으면 몇 년도, 몇 살 때, 아, 여기 이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겠구나. 뒤를 다 봐도, 세운 대로 봐도, 아, 이건 도저히 극복이 못하겠구나. 이혼으로 가겠구나. 이게 볼 수 있겠죠. 아니다, 뒤에 보니까 뭐냐. 아, 여기는 주말복으로서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좋겠구나.
주말부부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주말부부 빨리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알면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이것은 알면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힘이 되는 것이고 알고 행하면 좋습니다. 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대운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제 이야기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